와, 이건 뭐예요, 근데? 이게 비밀인데, 뭐가 잘못된 것 같아요. 이제 워낙 매워서 물기 좀 있어. 네, 우리 생일이어가지고. 생일 축하합니다. 누가 누가 생일인데? 누가 생일이야? 꽃나무가 오늘 오프로드 첫 머리 올린 날. 머리 온 날, 머리 온 날. 오, 와 되게 깊다. 다이빙 한번 해요. 다이빙 도전. 다이빙이 아니다. 야, 몸에 돌이 있어. 에, 그래, 다 찍어지지. 아, 이게 일자로 쫙 펴져야지 이게 뭐야. 크게 나오면 크게 나오는데, 이거. 사자. 아니, 아까 내가 나누고. 사장님 나갔다. 진짜. 자력 탈출. 어, 좀 될 것 같아. 우리 촬영 분량 만들고 있어. 저를 탈출하네. 안녕하세요, 구찌입니다. 오늘 2박 3일간 이쪽 포항의 어느 한 계곡에서 지금 오버랜드 팀들하고 같이 즐겁게 캠핑을 하고 이제 철수를 한 다음에 다른 코스로 한번 이동을 해보려고 해요. 오버랜드 여기 꿈나무가 여기 접하고 있네요. 인사해요. 먼저가 이현이하고 정옥이 형하고 저기 강현이 형이요. 그래서 만나는 거예요? 오프로드 콩나무 꼭지고요. 오늘 가는 코스가 레벨 5라 그랬는데 중급 레벨 5면 좌절하면 어떡하냐. 경상북도 20권이라고 하네요. 아, 여기 써있네요. 경상북도 20권. 아, 써있네요. 야, 이거 재밌겠네. 스톱 스톱 스톱. 야, 많이 와. 야, 이거 경주하는 것 같은데. 조금만 더 빨리요. 좀 더 빨리 달래요. 야. 아, 아까 이거보다 더 빨라지네. 오, 역시 맥시스. 약간 조금 난이도가 조금 있는 코스다 보니까 좀 주의해서 올라가야 될 것 같습니다. 네, 구찌카페입니다. 타오라고요. 레벨이 어느 정도인지 저도 잘 몰라요. 아까워서 대기장 한번 이동해 보시기 바랍니다. 길이 좁다. 다른 누면을 1단 놓고 가요? 예, 1단 놓고 L. 맨 네. 밑에 1단 놓고. 거봐, 좀 세거든요. 네. 처음 오시는 분들 조금 겁나요. 아. 근데 앞에 잘 따라가거든요. 그럼 이렇게 해서 좀 많이 올려서 하세요.
설마 저 위에 지금 정상 보이는 저쪽인가요? 네, 맞습니다. 네. 어마어마하네요. 와, 여러분 이게 경사가 지금 이렇게 보는 거랑 영상으로 이 경사가 나올지는 모르겠는데 이게 손을 딱 짚으면은 닿을 정도의 그 정도 경사인 것 같아요. 약간 오바해서 말하면. 우와, 저 위에 맨 꼭대기 저 위에 차 봐. 와, 야 여기 올라가는 거야? 여기를? 정말로? 이게 하늘로 올라가는 길 같아. 야, 오른쪽 바다 보이는 거 봐요. 우주선을 딱 탑승하면 이렇게 딱 누워서 탑승하는 딱 그거네, 그 자세는. 야, 이거 올라가서 보면 뷰가 장난 아니겠는데? 아, 이 뷰가 장난 아니다. 여기 있어. 아, 뷰가 장난 아니다. 좀 무섭지, 약간. 네. 아, 우주 왕복선 타는 것 같았어, 이렇게 딱 누워서. 아, 여러분, 여기 지금 정상에 올라왔는데, 야, 여기 바깥에, 오른쪽에 지금 바다인데 엄청납니다, 지금. 태우자. 예. 올라와요? 예. 이거 올라왔네. 야, 이 정상에서 바라보는 게, 야, 좋다. 좋네. 오우, 하늘이네. 하늘 위에 진짜 딱 봉우리 위에 올라왔습니다. 지금 구름, 오늘 날씨가 엄청 좋네요, 진짜. 아, 오늘 멀리서 파주에서 내려왔다고 이 좋은 경치까지 보여줄 수 있게 해줘가지고 정말 감사하네요. 여기가 바로 낭떠러지예요, 이쪽이. 제가 서 있는 곳이 바로 돌 낭떠러지입니다. 캠핑은 못하겠다. 봉토만 있으면 다행이야. 다짝 붙여 한 대는 캠핑할 수 있겠어. 배인쪽. 어, 멋있어, 멋있어. 배인쪽. 아, 정면에서 찍으면은 배 안 나와. 배인쪽. 아, 닭이 능선 따라서 쭉 길인가 보다. 출발. 장수공원인가? 네, 다시 이동하도록 하겠습니다. 와, 저기에 묘지가 있네. 아, 일반 차들은 저기 올라올 생각을 못하겠다. 오, 여기는 좀 쫄깃쫄깃하다. 바로 낭떠러지야, 오른쪽에. 오, 또 올라가, 또 올라가.
많이 파졌네. 와, 여기 길이 장난 아니야. 장난 아니다. 너가 피시고 했노? 이 길을 올라왔습니다. 여기 이게 올라갈 수 있는 길이 아닌데. 어? 휴진하는데 이렇게 돌아간 거야? 아니 근데 전에 여기 평지 갔거든. 평지였는데 돌 누가 많이 왔네. 애들. 많이 왔다니까. 많이 파졌네. 침도 벌지 말고선 뭐 좀 벌고 사네. 아 근데 아까 그 소리 무슨 소리지? 뭐가 피식 소리 나는데. 어? 감기 안 걸려. 어? 네? 아까 에어 빠지라 소리 나던데. 분내 분내 들어봐 분내 뜨. 야 큰일 났다. 아, 시끄러워, 보고 있다. 부러졌어. 뭐 부러져? 이게 막 튀면서 하니까 부러졌네. 아니, 소름 먹어도 안 걸려? 여기서 걸리니까 스타트가 안 돼? 멀쩡한 거 같아. 어머니, 저기 뭐야, 세로보다 뭐가 빠진 거 같아. 경사 각도가 한, 이거, 여기는 한 45도 넘은 거 같아. 나 차 완전 뒤집어져. 너 또, 절벽까지 붕 뚫는 거 같아. 눈 감고 싶거든, 더군다나. 무서워서 눈 감고 있는데. 차를 걸고 아니면은 부치님이 내 앞으로 가요. 아까 공간이 있었잖아요. 공간이 어디 있어? 아 옆에 네, 약간 있어. 아 있어요? 공간이 바꿀 수 있어요. 자리 바꿀 수 있어요. 내 차하고 자리를 바꾸죠. 너무 네. 동공지진 오셨어요. 이런 게 흔히 있는 일이에요. 뭐가 흔히 있는 일이에요? 그래도 나 때문에 웃잖아요. 그죠 누나? 차가 가로로 있는 거는 흔히 있는 일이 아닌 것 같은데. 반대편은 일단 해갖고 일로 내려가고. 잠깐만 좀 뭐야? 숨 좀 고르고. 이게 방향을 틀기가 좀 어려운데. 틀라 그러면은 시동 걸어가. 앞에는 지금 오픈이 안 걸리지. 잠겼어. 서근아. 서근아. 네, 내 차 안 매달고. 서근하고 구찌님 같이 올라갑시다. 네. 흔히 있는 일이야. 걱정하지 마. 다 안전하게 나갈 수 있어. 큰일 날 거예요. 불러서 흔히 있는 일이라고 하는데 흔히 있는 일 치고는 조금 세네요. 이게 아, 길이 여기가 어마어마하네. 근데 여기가 등산로도 아니라 그냥 인도 길입니다. 많이 파여져 있네. 내가 앞으로 접근해. 내가 앞으로 접근해. 이름 많이 들어. 이름 많이 들어. 이름 많이 들어. 와, 저 도서가 어디서 가지? 그럼 이 차는 이 길로 내려가는 거예요? 일단 내려갔다가 안대표 뒤에 따라가면서 내리막길에서 뒤에 윈칭을 해가면 내려가죠. 고생하셨습니다. 네.
집에는 갈 수 있어요? 네? 그 다음에 집에는 갈 수 있어요? 아, 집에 가야죠. 아유. 우리는 오프 하면 무조건 집에를 가게 해주는 거죠. 아, 근데 오늘 산, 계곡, 바다. 2박 3일 동안 산, 계곡, 바다를 다 경험했어. 아, 거기에 스펙타클 하는 거. 모험까지. 네, 제주도 가면 다시 타고 지금. 잘 맞았어 이거. 잘 맞았어. 이걸로 악셀을 계속 조절을 해. 약간 막 계속 올라가다가 이제 악셀을 떼서 멈춘 게 아니라 가다가 멈춘 거예요. 가다가 멈춘 건 이제 앞에 갔으면 그때는 이제 좀 세게 밟아. 그리고 올라가다가 쓰잖아요. 올라가는데 이제 내가 올라가는데 못 올라가. 그럼 브레이크를 밟으면 그걸 악셀을 밟아. 그러면 이게 무수호나 쌍용차는 그 뭐지? 모티슈가 없어요. 그러면 이거를 떼면서 같이 밟아주면서 올라가는 거예요. 근데 이게 노트시 역할을 해요. 이거 원래 안 알려줬는데. 그러면 이제 바퀴는 천천히 올라가면서 이거를 타고 너무 놀라가지고 굉장히 너무 내려있어. 뭐? 이래서. 확 잡아돌리면, 스킨에다 확 잡아돌리면 얘가 이렇게 전복이 되는 거야. 아니, 무조건 이게 차 넘어가려고 그러면은 무조건. 넘어간 쪽으로 핸들. 어, 떨어지겠나? 뭐야? 한참 불러 떨어지겠더라고. 한 도밖에 모르지. 아니, 아까 소리도 컸어요. 그 미끄러지는 소리가. 우리도 거기서 들렸어요, 형이. 만약에 오! 카지마 갑자기 뭐, 씨! 카지마. 그치, 여기 딱 섰는데, 그냥 안 하시고 딱 섰는데도 올라. 고생하셨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연기 고생하셨습니다. 수고하세요.